자, 계산시장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요즘 물가 때문에 장보기 좀 짜증나시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는 물가가 아주 착한 그런 계산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장 볼 때 막 대형마트 가고 막 운전해서 가시잖아요. 그것도 요즘에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뭐 배달시키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배달비가 많이 들잖아요. 가장 저렴한 계산시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오늘의 우리 집이 어디냐? 바로 다 도착했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요 집. 가깝죠? 엄청 가깝네요. 경인교대 입구역은 지금 제가 손 표시한 쪽에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바로 있거든요. 네. 거의 도보로 한 3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집을 왜 왔느냐? 여기가 1,500만 원만 있으시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취득세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가격대가 3억이 넘냐? 그것도 아닙니다. 2억 8천대. 계산동에서 최저가. 최저가 3룸. 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근데 장 보실 때 여기 롯데마트 가지 않으세요, 본인은?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해. 바까 바까. 하마TV 구독자 두 분이 계약한 계산동 오피스텔. 등기가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오피스텔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하다는 거죠? 집을 살 때 총 드는 비용이 네. 최소 1,500, 취득세 포함해서. 괜찮죠? 어, 괜찮네요. 왜? 취득세 포함해서 1,500, 괜찮네요. 1,500 플랜으로 네. 가능한 집. 자, 신발장은 키 큰 장 3칸,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 타일,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먼지 안 들어오게 단차를 올렸고요. 주문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버튼 눌렀죠. 네. 바로 앞쪽이 이제 바로 안방이에요. 예, 네. 호수마다 타입이 다 다른가요? 어, 다 달라요. 아. 호수마다 다 다른데, 네. 이 203호만 특가 2억대. 왜요? 1,500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아, 1,500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플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플랜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이 넘어가지 않고, 네. 2억 9,900도 아닙니다. 네. 2억 8,000 얼마예요? 네. 사이즈는 3,381에 3,346 정도 나와요. 사이즈 좋네요. 안방 사이즈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 욕실이 여기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원룸의 욕실 정도 사이즈만큼 충분히 넓게 두껍게 나왔습니다. 볼일 보고 세면하고 여기 이쪽 안쪽에서는 샤워를 하고. 단점이 이제 샤워하면서 변기에 마를 수 있다는 단점이 근데 있는데. 오히려 여기다가 부스가처럼 문을 만들어놨어도 그냥 딱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해놔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하다. 자, 2층 조망인데요. 2층은 솔직히 여기가 계산시장이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옆이더라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지금 보면 뭐 잉크 충전 자파 액세서리 가게가 보이거든요. 네네네. 밑으로 내려가서 쭉 가시면 한 뛰면 50초? 천천히 걸으면 한 1분 5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냥 계산시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네, 계산시장 네. 바깥에 있죠. 네. 폭은 3,005m 정도 나와요. 근데 아트월 초파월 길이가 긴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차가 왜? 아니, 그 불빛이 안 맞잖아. 자세가 이상했네. 자세가 이상했어요. 어떤 자세였는데? 자세가 여자 세였는데. 아니, 이거 배... 어우씨. 바까, 바까. 여기가 3,407. 3,407. 6인용 쇼파, 뭐 대형 TV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일단 LED 조명등이 3개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환하고 밝아요. 그리고 위에 밑에 에어컨 들어갔고요. 네. 자, 주방으로 왔는데 지금 네.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식탁등 달릴 예정이고요. 네. 이쪽에 식탁 두시면 3인 가구는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그리고 가스 시공되어 있고 오피스텔 듣기면 보통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곳도 많은데 그렇죠. 여기는 인덕션이 아니라 가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덕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자리는 지금 여기 한 대인 게 조금 살짝 아쉬워요. 하지만 방 쪽으로 가면 여분의 공간이 있으니까 아니면 방은 방 쪽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방은 실크 벽지 들어가져 있고요. 가격대에 비하면 방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이쪽 길이가 2842에 2647 정도 나옵니다. 아... 방문 잘 들어가져 있죠? 네네네. 자, 환기창 안 보이는데 네. 이쪽 방면에 낮아 있어요. 아, 저쪽에 있네요. 환기창이 없진 않습니다. 네. 거울형 수납장에 세면대, 양변기, 샤워기, 수전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야, 이게 네? 전형적인 욕실 딱 그 타입인데 그쵸, 안방 그쵸. 욕실이 좀 독특하긴 했어요. 독특하긴 해죠.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3번 방인데 좀 들어오는 구조네요. 네, 사이즈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2744, 2802 정도 나옵니다. 어우, 크네요. 사이즈로 상으로 따지면 2번 방일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환기창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안쪽에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는 그런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모든 실내 내부 다 보신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역, 경인교대 입구역 역세권이고요. 계산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인군대 입교하기 도보로 한 2분, 3분 정도 소요되는 현장이고 오피스 등기지만 그냥 일반 빌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1층이 자주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500만 원만 있으시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역이 버스 노선이 네. 장난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울로 나갈 수 있는 버스도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 해갖고 삼기신도시 인근인에서 인프라 계속 확충도 잘 되고 재래시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죠. 장보시기 너무 좋습니다. 경인교대 입구역에는 버스 점령이 잘 안 돼 있나요? 경인교대 쪽보다는 요 계산 쪽에가 많죠. 자, 오늘 현장에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해서 하마티비 대표로 연락주세요. 먼저 마카가 취재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하마티비의 마카였습니다. 마카